지난 포르투갈 프로에서 3위라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퀄리피케이션을 받지 못했던 웨슬리 비저가 지난 주말 폴란드에서 열렸던 폴란드 프로에서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퀄리피케이션을 따냈습니다. 190cm의 신장에 이번 시합 체중은 111kg으로 통과했는데요. 190cm의 장신인 웨슬리 비저의 제한 체중은 약 116kg이고 5kg이 덜 나간 채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와 3위를 했던 포르투갈 프로에서도 저지들에게 다이어트적인 부분의 피드백을 받았던 웨슬리 비저는 이번 폴란드 프로에서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웨슬리 비저는 미국에 있는 시합보다 유럽에 있는 시합을 주로 뛰는 선수입니다. 매해 발전된 모습으로 프로쇼를 우승해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선수인데 미스터 올림피아 내에서는 탑 콜아웃에 불리지 못했습니다. 제한 체중 내에서 엄청난 상체 매스감을 갖고 있는 웨슬리 비저가 본인의 컨디셔닝을 폴란드 프로 수준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끝난 직후 크리스 범스테드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할 계획이 있냐는 팬들의 질문에 대해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로 남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 크리스 범스테드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한 장의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하였고 사진을 본 포타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제이 커틀러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크리스 범스테드의 프론 레스프레드 사진을 태그하여 게시하였고 만약 크리스 범스테드가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한다면 크리스 범스테드는 클래식 피지크에서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하여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범스테드는 제한 체중보다 약 2-3kg 정도 덜 나가는 104kg의 체중으로 무대에 오르는 선수입니다. 범스테드와 비슷한 신장인 맨즈 오픈 보디빌더 세드릭 맥밀란의 경우 시합 체중이 130kg에 육박합니다. 제이 커틀러의 앞선 발언은 현재의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크리스 범스테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마지막 프로쇼 9월 12일에 열릴 몬스터짐 프로의 클래식 피지크 라인업입니다.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유인성 선수와 박성수 선수, 김정현 선수가 있고 이훈직 선수와 강성진 선수, 방지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맨즈 피지크 라인업입니다. 좌측부터 김민재 선수, 이유진 선수, 김민수 선수, 이준호 선수, 조종현 선수, 서우영 선수, 김영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다음은 이제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정리한 주간투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